한지, 일본 나무, 미국의 실, 태국의 염색 기술이 조합돼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을 이룬다는 한지 공예 작품도 선보입니다. 작가는 알지 못하는 거리의 사람들이 한 장의 사진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화합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LA 한국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특별전은 4.19 폭동을 계기로 서로 다른 커뮤니티와 예술적 문화 교류를 이뤄 문화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보고 느낌으로써 다른 커뮤니티의 그 컬처를,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또 가까이 다가서서 서로 사랑을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민사회에서 다인종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다인종의 화합을 중시한 작품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14점의 작품을 선보인 예술인들은 한인, 흑인, 일본, 라틴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번 전시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됩니다. 전시회 하이라이트는 예술인들이 일부 전시 작품을 몸에 붙이고 버리는 행위예술입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4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자연스럽게 예술을 통한 만남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서로 다른 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